벌써 아침이네. 오늘은 스피더가 아기 돼지들을 돌봐주기로 했는데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내가 먼저 갈 거예요. 팅팅이랑 통통이는 휴지를 넉넉히 챙겨줘야 한단다. 그리고 통통이 이상한 거 먹지 않나 잘 보렴. 걘 너트 알레르기가 있어. 걱정 마세요 아줌마, 제가 잘 돌볼게요. 아, 귀여워라. 우리 꼬맹이들 돌보기가 쉽진 않을 게다 스피더. 하지만 나한텐 소중한 아가들이니까 잘 부탁한다. 네 아줌마, 저만 믿으세요.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밀리타 얘들아, 내가 재밌는 구조를 보여줄게. 기다려봐. 영아, 이거 무슨 동물이야? 그러니까 소 비슷하고 고양이도 닮은 강아지 같은 거? 더 크게 못 불어? 그랬다간 둥둥 떠올라서 날아가 버릴걸. 재밌겠다. 크게 불어봐. 야, 이 풍선 좋아. 고마워 스피더 오빠. 자, 이 초콜릿 너트 오빠 다 먹어. 맛있는데 좀 딱딱하다. 나머진 이따 먹을게. 아기 보기 재밌어? 아쉽지만 오늘은 우리끼리 가야 되는 걸. 넌 내 기록 잘 들어먹게 할걸. 그럼 다시 살아. 저 오빠들이랑 언니들 어디가? 주말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자유형 경주가 있거든. 제일 빠른 코스를 택해서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우와, 그거 그냥 아들이 하는 경주지. 우리도 가서 구경해도 돼? 그럼 정말 재밌을 거야. 우리 구경하러 가보자. 여기서 아기 돼지들을 돌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놓치고 싶지 않아. 얘들아, 내가 경주 재밌게 보는 법 알거든? 가서 번지점프줄 가져올게.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경주도 더 잘 보이고. 그래, 마음에 들어? 재밌어. 그럼 놀고 있어. 난 가서 신경 쓰고 금방 돌아올게. 스피더! 아, 그럼 아기 돼지들은 어떡하고? 자, 다들 나란히 서. 코스 선택은 신중하게 할 것. 정당하고 화끈하게 승부를 겨뤄보자 이거야. 제자리에 준비!
진정해. 그리고 그렇게 들이받으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 반성은 좀 이따 하고 아기 돼지부터 빨리 찾아야지. 맞아, 아기 돼지가 뭔 줘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줘. 그래, 그래, 뭐부터 할까? 다들 흩어져서 아기 돼지들을 찾아보자. 알았어, 알았어. 우리 빨리 가자. 아기 돼지들아! 아기 돼지들아, 어서 나와. 아기 돼지들아! 얘들아, 어딨니? 아기 돼지들아! 어딨니? 언덕 위에 있어. 달려줘요, 달려줘, 달려줘요. 아,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번지 점프 줄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여기요, 맞아. 아기 돼지들이 경주를 더 잘 보려고 번지 그네를 끝까지 당겼다가 튕겨 오르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야. 맥타이가 아저씨를 불러오자. 시간이 없어. 당장 손을 써야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주 비행 사셨거든. 셋, 둘, 하나, 번지 로켓. 절벽이 너무 가파른데 이게 될까? 내가 해봐야겠어. 이런, 디딜 곳이 하나도 없잖아.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실패했고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고. 네가 진짜 치타처럼 발톱으로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발톱? 발을 굳어야. 다들 모여봐. 발톱? 똥단지같이 웬 발톱? 대체 뭘 어쩌는 걸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스피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가들을 용감하게 구해낸 것도 바로 너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마. 친구들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답니다. 얼떨결에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싶지 않다면요.